오늘 뭐 이렇게 새해 저희가 커플을 좀 모셔봤는데 아니 진짜 뭐 사실 그 혜선 씨 하면은 해투 이제 네. 4개월 전만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키스 한 방으로 강동원 키스요. 예. 네. 그때는 눈빛 자체가 난 이럴 게 없어라는 느낌이었거든요. 지금 이렇게 많아진 거야. 지금 저 아 그래요? 지금 행동이 김희선처럼 하는데요. 김희선 씨는 아, 왜냐면 오늘은 약간 성훈 씨가 옆에 있으니까 더 약간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이고 아니에요. 어? 어? 진짜 아니야? 이상해. 신혜진 씨. 아 약간 두 분이 진짜 실제로 이게 좀 약간 진짜 사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고 실제로 저 들리는 얘기로는 눈 봐봐 서로 눈 봐봐. 아니, 아니 두 분이 좀 약간 묘하다는 그 좀 소식이 있어요. 눈 안 보잖아 지금. 사귀죠. 아니 눈 볼 수 있어요. 사귀죠. 아니에요. 안재은 구혜선 씨가 해피투게더 나왔을 때 이렇게 네. 뭐 아니다 서로 뭐 어떻겠냐 뭐 아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 후에 알고 보니까 두 분이 또 결혼을 하셨잖아요. 지금 제 이상 서훈 씨 제일 이상했어 지금. 이거 제 이상이고 뭐 아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. 이게 가는데? 어. 이게 가는데? 아, 눈빛이, 너 따라! 이런 눈빛이 있어, 저한테. 아니, 성훈 씨 외모를 보고 처음 반했다면서. 에이, 반한 게 아니고. 반했다, 이게 아니고. 그냥, 아, 잘생겼다, 이런 거였죠. 그게 반한 거지. 반한 거지. 아, 잘생겼고, 일단 오빠가 이게 등치가 이렇게 크시니까 내가 작게 나오겠다. 약간 좀 그 감정이 생기지 않아요? 아, 예. 연기할 때는 당연히 안 생길 수가 없죠. 그래요? 근데 그 감정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,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, 최대한 좀 시청자분들도 눈이 높아지셔가지고. 시청자를 위해서 몰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? 네, 뭐. 엄연영 씨가 제 귀에다가 두 분 양말이 커플이라고. 두 분 양말이 커플이라고. 느낌 보면 알잖아 이런 느낌. 아 이런 느낌 알죠. 자 한번 얘기 좀 해. 약간 왜 서로 동의 합의하에 이 방송에서 너무 티나지 않게 좀 맞추자. 서로 이렇게 맞추고 싶은 거 있어요. 왜 이렇게 팔찌를 몰래 한다든가. 맞아요. 네. 스타일리스트가 같은 건 아니잖아요, 그죠? 네, 틀려요. 네. 나 완전 어우대기 양말. 몰랐네. 아 저는 아까 이거 여러 개 있는 거 중에 굳이 이거 신으라고 해서 신은 건데. 그러니까 두 분처럼 이렇게 대놓고 맞추면 절대 아니거든요. 아니, 아니, 아니. 진짜 두 분이 오늘 여기서 저희는 사실 지금 사귀고 있습니다 해도 사귀고 있다고 해도 안 사귀어요.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앞에 계신 두 분이 사귄다고 하면서 생각했는데 초사장 좋다. 아 좋아. 역시 진짜 예전보다 많이 강해졌네. 앞섭을 진짜 많이 해쳤어. 성훈 씨한테만 여쭤봤잖아요. 혜선 씨는 어떻습니까? 반대로 좀 연기긴 하지만 이게 사실 성훈 씨 진짜 너무 멋있어요. 잘생겼어요. 예. 잘생겼어요. 연기긴 하지만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실제로 좀 간다든가 약간 좀 설렌다든가 그런 게 없었는지. 저 있었어요. 너? 봐봐. 엄마 없다고 해가지고 저 좀 서운했어. 진짜? 진짜 솔직하다. 진짜 솔직하네. 아니 근데 진짜 설렜어요. 아 그죠? 한 번 그랬던 적 있었어요. 그 장면이 결정적인 장면이 뭐였어요? 그 상민이 연태한테 네. 이렇게 앉아가지고 카페에서 하나 둘 셋 이거 셀 때까지 얘기 안 하면 사귀는 거라고 한 적이 있어요. 그래 거기 설렜어요? 네 이렇게 했는데 설렜어요. 홍조 올라왔어. 그거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? 뭔지 조금만 좀 해주면 안 되나요? 기억나요? 그지. 오빠 땀나. 좀 인중에 좀 땀이 많으시네. 아 땀이 있나? 챙겨놓고. 고기하기 다리가 활약친들이야. 땀이 많아. 아니, 홍대원 씨가 수면을 바로 시작했을 거예요. 지금 대성 씨. 저는 지금 속으로 좀 하고 있어요. 좀 왔다 가요. 그래요. 너는 부끄러움이 많은 애니까 3초 안에 거절 안 하면 사귀는 걸로 알고 있을게, 우리. 저 뭐야? 하나. 아, 이거구나. 3초 지났다. 거절 안 했으니까 오늘부터 사귀는 거야. 어,
혼자 올라왔어. 연기 좋아, 연기 좋아. 오리지널 보여, 한 점만 보여주세요. 야, 어, 멋있다. 야. 야. 오. 아, 뭐야, 왜 이렇게 제대로 해요? 왜 이렇게 제대로? 또 설레게 하려고. 또 멋있긴 하다, 멋있다. 아, 멋있다. 왜 굳이 해요, 지금? 아, 이거 해야지. 멋있네. 아, 멋있네. 인정할게요. 일단요, 여기 쭈그리고 앉아있다가요. 자체가 멋있네. 멋있어. 아이고야. 자, 아니, 우리 프로포즈 하는 거 아니에요? 어, 진짜 여기서 하는 거 아니야? 여기서 하면 대박이다. 야, 아니, 왜. 아... 일단 너는 부끄러움이 많은 애니까 3초 안에 대답 안 하면 사귀는 걸로 알고 있을게. 이렇게 쓱 다가가서요. 이렇게 쓱 다가가서요. 어. 자. 아니, 근데 아니 연기한다고 아니 연기한다고 아니 연기한다고 아니 신혜선 씨 연기하는 거잖아요. 아 직업하게요. 액션 이 몸은 있는데 지금. 자 없어. 3초 안에 대답 안 하면은 너랑 나는 사귀는 걸로 알고 있을게. 꼭 이렇게 다가가요. 다가간다 다가간다. 돌아오면요 돌아와 대답 안 했을까 사귀는 거다. 대답 안 했을까 사귀는 거다. 아이고, 이거 아니에요. 아, 죄송합니다. 근데 뭐, 성우 씨가 인터뷰에서 혜선 씨하고 당장은 아무 관계 아니지만 앞으로 사람 일은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. 지금 당장 저희가 뭐가 있다는 건 아닌데 일단 제 인생관이기도 해서. 근데 저는 그 연두도, 그러니까 극중 캐릭터인 연두도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여성상이고요. 평상시에 혜선이도 저는 네 좋아해요. 네 좋아해요. 두근거리기도 하고. 좋으면서 뭘? 아니요 진짜. 제가 근데 특징을 하나 알았어요. 뭐예요? 뭔가 조금 곤란한 질문이 오잖아요. 그럼 이쪽 어깨를 이렇게 두 번 누르세요. 예리하네. 그래서 아마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특히 이제 혜선 씨 얘기가 나오면 자꾸 이렇게 어깨를 누르시는데 뭔가 이게.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. 어. 아, 지금 어깨가 약간 탈골 상태라서. 아, 진짜. 입 조심해라, 이거 입 조심해라. 그래, 그게. 아니, 혜선 씨한테 귓속말도 자주 한다는. 현장에서 뭐라고 했어요? 장난기가 많아가지고. 일단 혜선이가 온도를 좀 많이 타요. 그러니까 온도 차이를 심하게 타요. 조금만 온도가 내려가도. 춥다 그러고. 네, 추위를 많이 타고. 그래서. 장난으로 이렇게 옆에 가서 이렇게 그래요. 야, 한 번만 안아줘도 되냐? 한 번만 안아줘도 되냐? 오! 당연히 이제 싫어하는 걸 아니까는 장난을 치는 건데 거기서 받아줘 버리면 저는 또 제가 당황을 해버리거든요. 아, 뭐라 그래요? 그럼 안 하면 됐어요. 이래요 항상. 아 그래요? 그래서 저는 더 장난을 치는 거고. 아니 근데 솔직히 떨렸죠. 그 얘기 들었을 때. 아, 웃는 얘기하는 거 다행이고. 아 전혀 안 그랬을 거예요. 아니 근데 사실 이거 좀 어떻습니까? 유정 씨. 네. 사실 이렇게 뭐 장난이라고 하지만 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장난스러워요. 근데 진심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집에 가서 좀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? 네. 왜 갑자기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얘기를 그러니까. 했을까? 그러니까. 맞아. 아 근데 제가 원래 좀 뜬금없기는 해요. 진짜로. 아니 그러니까 밑밥은 깔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뭐 오해할 것 같아. 어. 진짜. 나를 들면 계속 생각날 것 같아. 아 혜선 씨는? 저는 오해하지 않았어요. 아 그래요? 네. 집에 가서 생각하지 않았어요. 어, 왜요? 거짓말 되게 많이 들었다. 아, 되게 어색하다. 되게 어색하다, 지금. 진짜 안 했어요.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어땠어요? 떨렸죠, 솔직히? 아니요.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요? 안 떨렸어요. 정말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눈에 영어 보이지. 진짜 괜찮았어요. 오해하지 않았어요. 괜찮아요, 오빠. 아니, 처음에 그래서. 부족해요, 고쳐도 돼요. 아, 그래? 야 어쨌든, 여기까지입니다. 일단, 초반에 지금 성훈 씨하고 혜선 씨가, 저희가 사실 뭐, 이런 질문 몇 개는 준비를 했지만,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양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, 좀 여러 가지가 그러는 바람에, 얘기가 조금 굉장히 깊어졌어요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예.